학생들 공부하게 해야지, 뭐, 그 학생들 공부하게 해야 되는데, 왜 예비군 훈련에 부르냐?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니까, 영상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기사로만 나왔네요. 과거에 8시간 교육하는 그조차도 끝나고, 속옷 차림으로 술 먹고 군가를 부리고 길거리에 가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비군 훈련이 좀 제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저기 8시간 훈련 받고 나서 자기들끼리 뭐술 먹고 벌거벗고 저 모습을 보면, 아니 뭐 벌거벗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런 모습을 보면 예비군 동원 훈련 2박 3일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야죠. 그리고 예, 그저 예비군이 왜 저렇게 저 일탈하는 모습이 보이냐면은 멀쩡한 사람이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은 그냥 말도 거칠어지고 벽에다가 오줌도 싸고 막 그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예. 그랬는데요. 왜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군복이라는 자체가 예비 군복이 예. 나는 사람이 아니다, 시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아, 거예요. 그러셨군요. 실질적으로 이 기사가 난 뒤에 아마 오늘 그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와 같은 일은 없다라고 지금 밝힌 건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마 굉장히 그 예비군 자원이 줄기 때문에 그런데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290만 명 정도였는데 1년 사이에 270만 명으로 한 20만 명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부득이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아마 심정적으로 어떤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 같은 경우에는 권위주의 정부 때 전방 입소 훈련이란 명목, 또 교련이란 명목으로 해서 그 대학생들을 좀 통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반감도 있고 한것 같은데요. 현실적 필요와 또 어떤 그런 심리적 반감 사이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국민들의 좀 여론이 조금 더 수렴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사실 예비군들이 쓰는 장비도 넉넉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전에 예비군들이 M1 소총, M1 소총, 그다음에 칼빈, 예, 주거 이제 이렇게 썼죠. 근데 지금 뭐 M16도 있고. 보고 저 기사를 보니까 이제 저희 M16을 지금 위에 있는 썼다고 그러는데, M1이 2차 대전 때쓴 것이고, 네. M16은 월남전 때 아마 저 본격적으로. 위에 있는 게 그렇죠. 칼빈이죠. 아, 원칙은 칼빈인데, 네. 그리고 칼빈 밑에가 위치에 M16인데요. M16, 네, 예. M16인데. 혹시 저는 69년도에 제가 월남전 월남전에 참가했을 때는 이제 M16을 이제 저희들은 사용했었죠. 그때는 M16을 사용했는데, 칼빈이나, 글쎄, 칼빈하고는 이 뭐랄까, 파괴력이 틀리죠. 저거는 맞으면 그냥 즉사니까요. 원래는 최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M1이란 단발로 나가는 큰 총을 네, 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이 이제 그 아마 90년대 초에 M16, 그 아, 칼빈으로 바뀌었다가 예. 최근에야 그 저렇게 네. M16으로 아니, 저 바뀌었습니다. 위원님은 월남전 참전하셨을 때, 네. 월남전 참전하셔서 총을 받으셨어요? 월남전 처음에 M16은? 참전했었을 때 69년도에는 저희들도 칼빈 썼습니다. 네, 아. 그 이후에 이제 M16을 저희가 이제 지급을 받았죠. 예. M16 지급을 받았는데 그때 일화가 재미있었던 것이 월남전에서 전투하는 장병들은 칼빈 갖고 싸우고 전방에 있는 우리 군대는 M16을 다 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비군, 예. 제가 볼 때는 M1 같은 경우는 이제 반자동이었죠. 네네, 반자동이었고, 맞습니다. 네. 그러나 M16 같은 경우는 파괴력이 굉장히 근데 그 예비군들에게, 칼빈에서 왜 M1 하다가 다시 돌아왔냐면은 M1이 쏴봐서 지금 되게 무겁습니다, 총이. 네, 그래가지고 그 조금 허약한 사병은 그걸 들고 뛰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실탄 넣는 것도 힘듭니다. 실탄 실제 넣는 거. 그런데 어떻게 이 M1을 다 처리를 했냐 하면은 해외 미국 같은 데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미국엔 총기가 굉장히 자유로운데 옛날 추억을 되새기는 게 M1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우리나라 예전에 예비군 훈련용에서 퇴역시키면서 오히려 미국으로 많이 아, 수출했다고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마지막으로 그거 들었습니다.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사드, 우주 전쟁을 하는 판에 대학생들을 예비군 2박 3일 동원 훈련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때 결국은 아무리 전자 장비로 전투를 한다고 그래도
마지막에 점령하고 마지막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건 보병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드든 무슨 뭐 미사일이든 뭐 이런 전쟁으로 전쟁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점령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장악하고 승리는 보병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에 뭐 찬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투력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어제 대학생들이...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는 이 예비군 군가가 오늘 나오는데 예. 동교동 모임들이 그냥 그 뭉쳐가지고 알겠습니다. 예비군 어떻게 될지 한번 결과는 네. 정체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